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게임 채널 MBC 게임을 지지하고 믿을 수 있는 충성전자 매직스테이션이 원하는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진행의 캐스터 박찬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올해도 그리고 제 옆에는 멋진 해설이시죠. 게임계 카리스마 임성춘 해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로서 비조프 리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A조가 정말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박진영의 승부가 계속해서 펼쳐졌는데 이번 비조 역시 멋진 경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매직 스테이션 스타리그의 상품, 어떤 상품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우승자는 매직 스테이션 PC, 그리고 17인치 LCD 모니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WCG 참관권을 증정해 드리겠고요. 네. 예, 준 우승은 모바일폰 애니콜 최신형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MP3 플레이어 옛 제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1위에게는 매직 스테이션 컴퓨터와 LCD 모니터, 그리고 2위에게는 모바일폰 최신형 폰, 그리고 3위에게는 MP3 플레이어가 지급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우승자에게 그 WCG 참관권까지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중계진에게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정말 아쉽습니다. 자, 지난주에 정말 멋진 경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5-6경기가 방송이 됐는데 정영철, 구성훈, 이선호 선수가 각각 2승 1패로 동률이 이뤘습니다. 예. 그래서 오프라인 재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 첫 번째 경기 구성훈, 정영철 선수가 경기를 펼쳤고, 예, 두 번째 경기에는 정영철, 이선호 네. 선수가 경기를 펼쳤는데 이 정영철 선수가 두 번 연달아 경기를 하면서 네. 두 경기를 다 잡아냈습니다. 아, 예, 2승을 네. 가져왔다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구성훈, 이선호 선수와의 그 경기에서 구성훈 선수가 승리를 하고 예, A조에서는 결과가 네. 딱 나왔죠. 예, 네. 여러 번의 재경기 없이 2승 기록한 정영철 선수 그리고 1승 기록한 구성훈 선수가 예, 4강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조 진출자 두 명은 나왔습니다. 정영철 선수와 구성훈 선수가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대결이 시작되는 B조 대진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남부지역 대표 삼성 디지털 플라자 예, 부산 안락점의 신종 선수와 서울지역 대표 강북 번동점의 양동민 선수, 경원지역 대표 부평 삼산점의 김현우 선수, 경북지역 대표 대구 삼격점의 박동수 선수가 B조에 속해 있는데 네. 특이사항이 있다면 B조에는 경원대표 이성훈 선수가 원래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성훈 선수가 개인 사정에 있어서 예, 이성훈 선수에게 그 예선전에서 패배를 했었던 김현우 선수가 예, 그 대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김현우 선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새로운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군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매직 스테이션 스타리그 8강 B조 1경기부터 6경기까지의 세부 대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A조와 마찬가지로 총 6경기를 펼쳐서 승패 성적에 따라서 B조에서 2명의 선수만이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 6경기 테란이 유독 많이 보이네요. 테란 셋의 저그 한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직 스테이션 리그 하면은 또 독특한 특징이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경기장의 예. 선수들을 만나보는 그런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매직 스테이션 스타리그 리포터 김양희 씨가 지금 체중 게이머즈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데 자, 김양희 씨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씨. 네, 안녕하세요. 매직 스테이션의 정말 깜찍이 리포터 네. 김양희입니다. 제가 이렇게 초반부터 좀 오바를 한 이유가 지금 저는 이 B조 선수들과 같이 세준 게임월드 내에 나와 있는데 다들 너무 긴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좀 긴장이 풀려서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한 분 한 분 좀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울산 학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희종입니다. 네, 제가 이 프로필을 보니까 이번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첫 출전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다른 대회 출전 경험이나 경력. 부산 쪽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회 좀 많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방송 경기라서 좀 떨리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부고에 재학 중인 양동민입니다. 네, 보조개가 너무 귀여운 친구. 네, 이번 지역 선발이 처음 됐을 때 기분 어땠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데 나오는 거라서요. 네. 새롭고, 좋았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현우입니다. 네, 유일하게 이 A조, B조 다 합쳐서 유일한 중학생이에요. 어떻게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각오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중학생. 너무 떨고 있어요. 중학생 대표를 잘.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중학생 대표로 나와서 정말 우승까지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아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상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동수라고 합니다. 아니, 오늘 저는 이 중고등학생이 펼치는 아마추어 대회라고 들었는데, 이거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죄송해요. 아니, 농담이고요. 아, 이번 이 스타크래프트 대회, 그러니까 처음 스타를 접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스타는 처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접했고요. 네. 제대로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초부터. 그래요? 네. 그럼 이 스타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종족 간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재밌는 게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삐조 선수들 다 만나봤는데 정말 다들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서 계속 떠는 모습이 정말 귀엽게 느껴지는데 그럼 오늘 경기를 펼칠 맵과 이 선수들의 대진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다시 박서영 캐스터 나와주세요. 김양희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선수들 만나보니까 정말 풋풋하네요. 예. 어떠셨습니까? 또 저쪽에도 네. 긴장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여기에도 긴장하는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처음 할 때 그 떨림, 저도 예. 기억 아직까지 하지만 예. 아, 이 선수들은 정말 긴장 하나도 안 하는 선수도 있어 보여요. 좀 풋풋해 보이는 선수도 있는가 반면에 예. 굵직해 보이는 선수도 있었죠. 예, 강해 보이더라고요. 네. 예. 자, 이번 비디오 대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테란 셋과 저그 하나의 예. 그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3주 동안 예, 이 비조에서는 테란전이 언제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저그와 테란전이 언제나 들어간다는 점. 예, 이번 기회에요. 네. 예, 테란 대 테란전, 그리고 테란 대 저그전을 확실히 배울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의 실력도 판가름 해볼 수 있겠군요. 예. 자, 그러면은 같은 종족 대결이 펼친 선수들 많이 힘들겠지만 멋진 경기 기대하면서 자, 8강 비조 1주차 경기 대전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첫 경기는 신희종 선수와 양동민 선수의 테란 대 테란전, 이 경기에서는 김현우 선수와 박동수 선수의 저그 대 테란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테란 대 테란전과 저그 대 테란전, 과연 한 번도 경기를 가져본 전적이 없는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맵, 어떤 맵에서 펼쳐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템과 비슷한 예, 로템형 맵이지만 센터 지역이 예,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아마추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한 채 예, 허술한 조이기, 나름대로는 그 단단한 조이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허술한 조이기를 저 센터 쪽에서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네. 드랍십에 의해서 허무하게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이기 라인을 구축을 하려면 보다 더 전진해 주면서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에 이 터렛까지도 함께 지어주는 그런 강력한 전진 조이기 라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로나더 파이나라는 맵에서 신희종 선수와 양동민 선수가 테란 대 테란으로 펼치겠습니다. 테란 대 테란이니까 뭐 맵에 따라서 뭐 대결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네. 문제 없고 예, 네, 정정당당. 예, 네. 게다가 또 경기 시간이 약간은 네. 좀 길어지죠. 길어질 수 예, 말을 있겠고.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자, 그럼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선수, 신희종 선수죠? 예, 남부지역 대표로 삼성 디지털 플라자 부산 안락점의 선수입니다. 네. 예, 부산에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예. 이거, 만약에, 네. 지고 가면,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삼기차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선수, 역시 테란입니다. 이 선수는 어떤 선수죠? 예, 서울 지역 대표이고요. 예,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강북 언동점의 이 양동민 선수. 예, 이 동국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네. 하는데, 아까 그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 자신감은 어느 정도 묻어나는 듯한, 왠지 경력이 약간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외모에서부터 카리스마가 풍겨져 나옵니다. 자, 두 선수가 이제 곧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경기를 펼치게 될 전장은 루나더 파이널에서 철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5시에 노란색 테란 양동민 선수의 본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마수는 신유종 선수 7시 보라색 테란. 신유종 선수의 모습이 먼저 보여졌습니다. 두 선수 간의 테란 대 테란 위층 가로 방향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맵은 루나도 파이널. 두 선수 외모에서 보이는 그 카리스마, 내 풍기는 그 카리스마 어떻게 생각하시죠? 뭔가 보여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그래 보이네요. 또 10대 때 그 얼굴 표정은 뭔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네. 다듬어지지 않은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은 그 강해 보이는 면도 있고요. 네, 두 선수가 지금 프로필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신유종 선수. 고등학생이고 주정적 테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스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EA 길드, 이윤열 선수가 속해 있는 길드의 길드원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이윤열 선수가 예전에 그 네. 레드 길드에 들어 있었을 때는 알고 있는데 네. 예, 지금 최근에 어떤 길드였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맞겠죠? 네, 네 맞겠죠. 그리고 장래희망은 프로게이머.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은 이렇게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모든 꿈이 거의 다 프로게이머인 것 같은데 자, 지망하는 후배들을 선배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양동민 선수는 네. 예, 희망이 CEO. 아, 네, 프로게이머가 아니에요. 아, 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양동민 선수만 유독 CEO라고 장래희망을 밝혔는데, 예. 자세한 건 잘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CEO가 될 것인지. 예, 뭐, 게임 관련 쪽에 그 CEO가 되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이겠고, 네. 어쨌든 간에,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던 최선을 다하는 거. 네.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수록 앞서 꿈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커지겠죠? 예, 경험치를 하나씩 하나씩 네. 쌓아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네, 5시 쪽에 양동민 선수의 SCV 바로 왼쪽 편에 신유종 선수 본진을 파악하고 본진 쪽 테크트리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쪽은 다시 빠지네요. 양기가 빠졌죠? 네. 이쪽에서 조금 위쪽에서 배럭스를 올리고 있는 신유종 선수. 예, 아직은 뭐 볼 게 없어요. 네, 볼 게 없기 때문에 테토리도 당연스럽게 아주 당연한 시간에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SCB 컨트롤이 약간 좀 다른데요? 네, 뭐, 테크트리 확인하자마자 거의 테크트리를 네. 친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화면 속에서 SCB를 네. 먹여주는. 근데 유독 오늘 나온 선수들은 다 여자친구 없다고 하더군요. 예. 아쉽습니다. 뭐, 아쉬울 것까지는 없고. 예, 네, 아직은 이 선수들이 공부돼야 되고, 게임돼야 되고 네. 하니까. 예, 네,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바빠서. 만드는 거죠. 네, 게임에 충실해야죠. 예. 네. 양동민 선수 본진 쪽에 팩토리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양 선수 다 테크트리가 비슷합니다. 자, 아직까지 달리는 테크트리는 나오지 않은 상황. 예. 양동민 선수는 한 개 머린까지 나온 상황이죠.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네. 이제 매초 후면은 다른 건물을 지을 시간이 딱 될 텐데 네. 그때 어떤 건물을 짓는지 예, 확인하기 위해서 더 SCV는 지속적으로 돌아야죠. 네, 양동민 선수는 팩토리를 가고 있고 신유종 선수는 아직까지 팩토리 하나 더 이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요새 자주 나왔었던 뭐 더블 커맨드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고요. 네. 뒤쪽에서 스타포트를 몰래 건설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스타포트를 네. 짓는다는 것은 견제를 하겠다. 뭐 드랍칩을 생산을 하던 레이스를 생산하던 간에 견제를 하겠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잘 사용한다면은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못 사용한다면은 그냥 상대방의 스타포트의 그 경력에 의해서 그냥 쉽게 뚫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한기에 벌스가 나온 상황 양동민 선수는 아머리를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개선된 플레이겠죠. 상대방의 신유종 선수가 스타포트에서 레이트를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아머리를 올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예, 뭐 보험용이라고도 네. 볼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예, 상대방이 투팩토리에서 나오는 그 벌처, 예, 마인을 사용하는 그런 벌처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인 제고를 위해서 골리앗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개 벌처. 근데도 그냥 뻥하고 그냥 터질 것 같은데 뒤쪽으로 빠지면서 생크가 바로 나오네요. 예,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자, 컨트롤 타워까지 올리고 있는 신유종 선수. 저 베럭스로 발견을 하나요? 하던 못하던 간에 네. 지금은 골리앗, 예, 아머리를 지어놨지 않습니까? 네. 골리앗을 생각해봐야죠. 팩토리가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
두 선수 간의 가로거리, 한 선수는 양동민 선수 투팩토리, 신희종 선수 원팩 이후에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다. 예. 곧 완성이 됐고, 이제 컨트롤 타워까지 돌리면서, 클러킹 개발을 해주는군요. 예. 그에 비해서 신희종 선수는 아직 상대방이 네. 어떤 식으로 나오려고 하는지, 네. 예, 의도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죠. 예. 베럭스도 이제 막 상대방이 입구 쪽에 도착했고요. 불기의 탱크.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이, 클러킹 레이스가 나오게 되면은 양동민 선수는, 당황하겠는데요? 아직까지 스캔을 할 수 있는 게 건설이 안 된 상태죠? 예, 여기서 생각을 빨리 해줘야죠. 네. 예, 그냥 투팩토리에서 병력들 모아서 한번 몰아붙이자. 예, 그러면서 또 레이스에 대한 그 방어를 네. 예, 공격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고, 네. 이제부터 공격, 방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글쎄요, 전혀 저 클로킹 레이스를 막을 만한, 네. 저 레이스를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없거든요, 아직. 조금씩 클로킹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양동민 선수를 막을 수 있는 경력이 없어요. 스캔도 없고, 경력은 있죠. 아, 경력이 네, 있죠. 예. 네. 스캔도 없고, 네. 엔지니어링 벨도 없고, 지금 발견을 하는군요. 예. 저 경력들은 가만히 내버려둘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냥 상대방이 압박을 해주거나, 네, 해주면서 그,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죠. 네, 두 개의 레이스가 곧 충전이 되고, 바로 클러킹 모드. 이렇게 돼서, 지금 아직까지 아카데미는 짓지 않고 있는 상황. 뭐 언젠간 지어지는 것이겠고, 또 레이스의 만화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레이스가 쌓이게 되면은, STV가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네. 전혀 못 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앞마당 멀티라도 빨리 가져가야 돼요. 그 상대방보다는. 네, 엔지니어링 베인 완수요가 됐고 계속해서 괴롭혀 주고 있는 신준 선수의 에이스. 예, 여기저기 들어가면 자원이 많죠. 엔지니어링 베이와 터렛 그리고 아카데미까지 지었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가 꽤나 늦어지겠는데요. 양동민 네, 선수는 피해를 많이 받았죠. 레이스 두기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신희종 선수 킬수가 6위입니다. 예, 꽤 많이 잡은 거죠. 그러면서 타이밍을 벌어서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는 신희종. 이렇게 해서 안 잡히나요? 한 길에 잡았군요. 자, 하지만 양동민 선수의 지상 병력이 더 많은 상황. 예. 분명히 저 레이스에 만화는 한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네. 조금은 쉽게 이런 감이 있습니다. 신희종 선수의 초반에 레이스 공격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이후에 아직까지 별다른 병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탱크 한 개가 나왔군요. 이렇게 레이스 공격이 초반에는 효과를 거뒀지만 좀 시간이 갈수록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대비가 된 상황이죠. 예, 여기서 선수들의 그 머리싸움이 시작되겠죠. 네. 이 신희종 선수가 레이스의 숫자를 좀 더 늘리는지, 혹은 레이스를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퓨처리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동민 선수는 그것을 예측해주면서, 네. 오히려 자신이 레이스를 사용하는 영 레이스 체제로 나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냥 양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STV에 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어쨌든 팩토리의 숫자는 좀 더 많은 게 양동민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게 시간을 벌고 신희종 선수 11시 쪽에 또 하나의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예, 와, 네. 이거 상당히 이런 식의 두 번째 멀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이것은 조금은 좋은 위치에 네. 네, 자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자격신이 타이밍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멀티를 네. 가져가는 거겠죠. 상대방이 스타포트를 올린 것도 아닌데다가, 네. 예, 시야 확보면에 있어서는 레이스가 있는 자신이 예, 좀 더 시야를 넓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신희종 선수가 계속해서 병력 공격해주고 있고 레이스 뒤쪽으로 빼주는군요. 잡았네요. 약간은 무모했죠? 네, 그래도 어떻게든 네. 이득을 보고 싶었고 여기저기 막 유닛을 생산하고 또 유닛을 추가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신형을 못 쓴 것 같죠? 네. 신희종 선수의 11시 쪽 멀티를 가져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자원난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팩토리 수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 양동민 선수보다 한 1.5배 정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단순히 저렇게 막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동민 선수는 다른 방향을 모색해 봐야 돼요. 당연스럽게 스타포트를 짓는다든지요. 앞마당을 가져갔다면은 예의상 한번 지어줘야 되거든요. 스타포트는 네, 뭔가를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어제 양동민 선수의 안마당패 이쪽에서 계속해서 견제 공격 받고 있는 양동민 선수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있던 거거든요. 지금 저 배럭스도 신용 선수의 배럭스예요. 네. 엔지니어링 베일을 지었기 때문에 양동민 선수는 그 엔지니어링 베일을 시야 확보용으로 이 지역에 등원을 한다던가 조금 늦는 감이 있습니다. 신희종 선수는 계속해서 팩토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베록스의 건설도 많이 늦는 것 같죠. 앞마당이 그 확보된 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팩토리만 돌아가고 있는 걸 봐선요. 네, 초반 기대 싸움에서 신희종 선수가 잡았고 이렇게 방어하는 영역에서 피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스캔 한번 뿌려지게 되는 경우 탱크 숫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들어오겠죠. 그냥 들어가죠. 지금 숫자 차이가 와, 원팩토리로 시작한 신희종 선수가 도망가요. 그러면서 11주 멀티까지 가져갔거든요. 양동민 선수는 아직까지 팔로를 모티까지 못한 상태. 예, 단순히 그냥 저 11시 멀티가 욕심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방어 잘하고 견제 잘하고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가졌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신희종 선수는 양동민 선수가 나올 입구를 제대로 막고 있습니다. 예, 못 나오죠. 팩토리 추가가 너무 늦어요. 어떻게 팩토리가 두 개로 시작을 했는데 상대방보다 더 숫자가 적을 수가 있습니까? 그 와중에 신희종 선수는 계속해서 물량이 쌓이거든요. 이제 쌓이고 이제 저 11시 지역 멀티가 아주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는 물량 차이가 아주 화끈하게 날 수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많이요. 그때는 그냥 그 양동민 선수가 방어를 하는데 유닛들을 많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뚫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신희종 선수가 양동민 선수가 지금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너무 팩토리아 스타포트가 너무 늦는데 베럭스가 파괴된 이후에 베럭스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시켰는데 저 SCV들이 말을 안 들었나요? 양동 선수는 앞쪽으로 진격하려고 하지만 신희종 선수의 입구 쪽을 막고 있는 상태.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체되면은 신희종 선수한테 훨씬 더 유리해질 텐데요. 예, 꾸준히 나오거든요. 드랍킥 두 기까지. 와, 세기. 세기죠. 예, 신희종 선수는 병력들이 양분되어 있거든요. 저 미네랄 멀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탱크들까지 배치했기 때문에 바로 이거죠. 상대방이 이 지역에 병력이 적다면은 이 지역부터 하나씩 하나씩 깨부셔나가야 돼요. 네, SCV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보지만 뒤쪽에서 세기의 샷. 드랍킥으로 공격 계속까지 주거든요. 이러면서 입구가 뚫리면 앞마당까지 위험해질 텐데요. SCV까지 나오고 신희종 선수 쪽으로 분위기 기우는데요. 예, 하지만 잘 막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잘 막아내는 수밖에 없겠고 이제 상대방의 드랍집의 그 유무를 판단했기 때문에 골리앗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동민 선수. 하지만 신희종 선수의 탱크 숫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양동민 선수는 막을 수 있는 탱크 숫자 2기. 와, 이거 분위기상 신희종 선수 진짜 부산으로 웃으면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서운데요. 자, 다시 좀 모두 불구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지만 양동민 선수의 부식가든 탱크. 예, 태워가는 게 낫죠. 예, 네. 탱크보다는 그 골리앗들을 저 드랍집에 태워두는 게 낫습니다. 아, 드랍을 하면은 내릴 거면 이왕 내릴 거면 동시에 내려, 동시에. 동시에 내려서 수비하고 있던 양동민 선수의 탱크를 잡아주고. 예, 그리고 양동민 선수의 탱크, 신지모즈된 탱크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신희종 선수의 탱크들에게 강제 공격을 해줬어야 돼요. 네, 신희종 선수는 물량 계속 나오거든요. 이어집니다. 예, 줄줄줄줄. 좀 틀면 물 나오듯이 슬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는 신희종 선수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초반에 레이스 공격에 이음, 탱크 팩토리 숫자가 더 많고, 거기다 11시 멀티까지 가져간 신희종 선수의 승리. 경기 시간은 13분 58초. 초반 기싸움에서 신희종 선수가 성공을 했네요. 잡아왔죠? 예, 그렇다고 그 경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거든요. SCV를 잡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양동민 선수의 대처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팩토리의 추가가 너무나도 늦었었고 어차피 SCV인 초반에 6개 정도 잡혔지만 앞마당을 돌아가는 시점은 거의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럼 비슷비슷한 그 물량을 보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 지쳐져 있었어요. 네. 스타포트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주차 1경기 신희종 선수와 양동민 선수의 대결은 신희종 선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경기는 김현우 선수와 박동수 선수의 대결이 펼쳐질 텐데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테명 맵과는 약간 다른 3인용 맵이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선수들 예, 역시 아마추어라 보니까 적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경기를 가지는 이 선수들이니만큼 네. 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연습을 했을 때 예, 입구 상대방의 그 유닛들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지금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입구가 두 개라는 것을 확실히 생각을 해둬야 되겠고 예, 그 지역에 대한 정찰, 저울링 한 기 혹은 오버로드 한 기씩을 꼭 예, 배치를 시켜놓으면서 확실히 해야 되겠고요. 상대방이 테란이 바깥쪽으로 나올 때는 저그가 빙기터리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압박감을 지속적으로 심어줘야 합니다. 네, 입구가 두 개거든요. 이렇게 해서 맵까지 봤습니다. 아,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선수죠. 김현우 선수와 박동수 선수. 김현우 선수는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박동수 선수는 고등학생이죠. 네. 예, 상당히 앳돼 예. 보이는 모습과 앳돼 보이는 그 목소리. 예, 말을 잘 듣지 예. 못하는 예, 그 어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실제의 그 선수의 그 모습과는 게임상의 모습과는 네. 또 많이 다르죠? 네. 자, 그럼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8강 비디오 1주차 2경기 김현우 선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김현우 선수 중학생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어떠한 그 경기력을 보일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 앞선 그 고등학교 다니는 선수들도 왠지 이상하게 그 방송 경기라고 힘을 못 쓰는 모습이 자주 보였었거든요. 네. 김현우 선수가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진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미소도 있어요. 분위기 좋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선수입니다. 아, 예, 힘이 느껴지죠. 예, 남성은 힘 아니겠습니까? 네. 또 힘을 또 잘 쓰는 선수들이 스타크래프트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 스타크래프트 네. 게임 안에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모습을 네, 따라해야죠. 박동훈 선수는 네, 외부에서 보여주는 힘을 게임에서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두 선수의 전쟁은 바로 러시아어에서 경기가 이제 곧 펼쳐지겠습니다.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3시 지형에 박동수 선수의 테란, 하얀색 테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에 맞서는 중학생 김현우 선수 7시쯤 파란색 저그. 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싸움. 좀 어느 정도 좀 눌리지 않을까? 중학생이 고등학생이라는 그 나이가 많은 형이라는 것 때문에요. 예, 뭐 그런 거 의식할 필요가 없죠. 게임은 네. 그냥 게임 내에서만 그냥 테란과 저그의 싸움이다 라는 네.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배틀넷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뭐 그것도 그러네요. 네, 이 방송에서 긴장만 덜하면은 그만큼 제 실력 나오게 되면은 우승할 수 있는 확률도 더욱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더욱더 좋아지죠. 예, 그것을 얼마나 빨리 깨느냐. 네. 예, 8강 예, 풀리그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웬만하면 그 첫 번째 경기 때부터 확실하게 그것을 깨부수고서 연달아 3연승을 하는 게 우승을 하는 데 도움이 더 되겠죠. 네, 7시죠. 김현우 선수는 송어중학교 주종족은 저그,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해서 2년 동안 게임을 했다고 하네요. 장래 희망은 프로게이머, 취미는 웹서핑. 게임을 하루에 5-6시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때 오락실 가면은 네. 뭐 갤러그 뭐 이런 거 그 예. 그런 수준의 게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스타크래프트 같은 이런 게임이 예. 초등학생들이 즐긴다는 게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껴요.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동수 선수, 신세계 생긴 박동수 선수는 한남고등학교 네. 테란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했고 소속 팀들은 없고 장래 희망이 컴퓨터 산업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관련 예. 산업이라니까 게임 제작도 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리고 게임 유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특기가 컴퓨터를 다루는 걸 좋아한다는 걸 봐서는 네. 예, 뭐 이런저런 것을 예, 다양하게 만들 줄 아는 거, 예, 만질 줄 아는 것 같고요. 네. 양 선수 다 아웃사이더예요. 길드가 없어요. 네. 혼자 힘으로 예. 뭐 최근에 어디 길드에 들었다가 탈출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 힘으로
지금 이렇게 본선까지 올라오는 것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캐치 쪽에 박동수 선수의 본진은 투베럭스 올라간 상황 아직까지 캐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선수는 앞마당을 가져갔군요.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스폰트가 이렇게 되면 위치 대각선 방향 아닙니까? 3시와 7시 캐스러시에 들어갔어요 김현우 선수가? 그렇죠. 네. 자신은 미네랄 50에 좋은 한기를 손해본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게스트 트랑을 더 느려진다는 것. 네. 느려진다는 것은 자신이 투배처리 레어를 간 채 앞마당 쪽에 소수의 성큼 콜로니만으로 상대방의 병력들을 게스트로치를 하면 머리메딕 진출이 느려지지 않습니까? 네. 소수의 성큼 콜로니로 막아내겠다는 것을 뜻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두 선수를 경기 시작 전에 만나보니까 지금 보이는 이분이 그 김현우 선수의 누나라고 하더군요. 닮았네요. 비슷하네요. 너무 닮았습니다. 자, 박동수 선수는 머리 4개 생산 이후에 게스트를 띄워놓은 김현우 선수의 게스트 공격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초반에 게스트 생산량을 늦춰줬죠. 지금 김현우 선수가요. 예. 그렇다고 여기서 불복을 하면 안 되겠죠. 아카데미를 깨통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라도 지어주면서 최대한 상대방의 공포감을 일찍심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남는 자원으로 커맨드 센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깨트로치를 당했기 때문에 전략을 조정한 거죠 이건. 네. 하메트로 가네요. 네, 앞마당 쪽에 해체를 하나 추가하는 김현우 선수 그리고 박동수 선수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박동수 선수 SCB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사실상 후회 처리 다른 체크를 올리는 것보다 3회 처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부자를 좋아하는 그 선수들이 있는데 이 러시아워에서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 처리 그 레어를 가는 모습만 거의 뭐 지속적으로 봐왔는데 오늘은 특별한 느낌의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카데미를 좀 늦은 타이밍에 올리고 있는 박동수. 저 한계 SCB가 제 역할을 다 해줬네요. 아마당 쪽에 3회 처리 가고 있는 것까지 파악을 한 상태. 예. 느긋해지죠 이런. 레어 태클을 조금 늦게 타고 있는 김현우 선수. 이 두 선수 간의 처음 첫 대결 아닙니까? 서로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 어떤 플레이가 있을까요? 그냥 안전한 플레이 가장 자신 있는 제드를 쓰는 게 나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회 트리를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이 러시아워에서의 그 프로 선수들 간의 대세 빌드는 테란 상대로는 트리 레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박동수 선수는 3베럭스까지 가고 있는 상태. 커맨드 센터가 완료가 됐죠? 예. 아카데미에서 지어짐으로써 나오는 그 매직이나 파이어빗을 기다렸다가 커맨드 센터를 띄우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외국분도 오셨네요. 네. 유럽 쪽에서 왔을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친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 직접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네. 게임은 세 개가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중국, 한국 전부 다 좋아하잖아요. 이모티콘 같은 거 찍어주면서 좌절했어. 안녕하세요. 이런 거 다 되지 않습니까? 배틀넷 가서 인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헬로 하고요. 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병력 모았죠? 아까 제가 하던 말씀을 더 이어서 하자면, 저 커뮤니티 센터는 약간을 늦게 띄웠어요. SCV를 뽑으면서 띄웠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죠. SCV로 상대방이 진영에 가서 상대의 빌드를 파악했었고 저글링의 발업 유무, 저글링의 숫자까지도 어느 정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그냥 커맨드트를 막 띄워서 내려줘도 되는 거였거든요. 네. 김현우 선수는 계속해서 방어에 집중하고 있고 가진을 보이죠? 좋네요. 그렇습니다. 병력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박동수 선수 매직과 파이어벳 머린 조합해서 앞마당 쪽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박동수 선수가 공격하는 걸 알고 김현우 선수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예, 헌데 성큼 콜로니의 배치로 저것들을 그냥 막아내는데 저 병력들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머린 메딕의 숫자가 더 쌓이면요. 그리고 또 성큼 콜로니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자신의 그 자원 소모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그는 테크트리가 지금 중요해요. 빨리 레어커로 지금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내려옵니다. 박동수 선수 병력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이거 막히겠는데요? 네, 공격이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동산대도 노력하고 있죠. 하나씩 초파를 했어야 되는데요. 한 뒤에 성크. 성크 하나 잡아내고. 하지만 특공군의 천병력 잃었습니다. 선수. 이거 좀 확실하게 피해를 줄 수도 있었고 같거든요. 저 러커. 러커로 변태하기 전에 그 치즈라들을
성쿵쿠르니보다 먼저 강제 공격해주면서 잡아줬다거나 네. 성쿵쿠르니만을 먼저 때려줬다면은 그렇게 아무런 이득 없이 성쿵쿠르니 하나만 파괴하고 전멸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박동수 선수 약간 긴장 탓인가요? 네, 뭐 긴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네. 뭐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도 볼 수 네. 있겠네요. 김현우 선수는 아까 인터뷰 때 말을 잘 못했는데 경기 때 보니까 침착해 보이네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원하는 부자 상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러커가 자신이 원하던 타이밍에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히드라가 네. 안 잡혔다는 게요. 자, 아웃쪽에 해처리 펼치고 있는 김현우 선수 멀티까지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짜내는 거예요. 그 자원, 네. 자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후회 네. 처리 기존에 많이 보셨겠지만 러시아어에서 후회 네. 처리 저그에서 그 러커가 나온 저우딩 러커 체제와는 약간 더 다른 예, 네. 지금 해초리를 하나 더 지워도 돼요 다른 지역에 네 초반의 분위기는 김현우 선수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 러커 두 개를 가까스로 막아내는 박동수 선수 네 막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아래쪽의 병력은 양분돼 있는 상태 박동수 선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앞마당 쪽에서 본진 쪽에서 팩토리 이후에 스타포트 올려서 배틀을 만든 이후에 한번 나가보자 라는 생각 같은데요 예 뭐 그렇게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단순히 스타포트를 네. 조금은 늦게 지어주면서 투팩토리 체제로 가는 방법도 있죠 네, 예, 그리고 두 개의 컴퓨터 스테이션을 이용해주면서 스캔만으로 저 러커들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네, 김현우 선수는 러커와 히드라 체제 아웃시 쪽, 멀티 쪽 입구에 러커 두 개를 바로 해놓고 있습니다 예, 탑 러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별다른 교정 없이 꾸준히 병력 생산해주고 있는 두 선수 예. 초반에 박동수 선수가 김현우 선수 앞마당 쪽을 공격한 거 이외에는 별다른 선수가 없었습니다 예,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나요, 김현우 선수? 예, 이제부터는 김현우 네. 선수 그 병력들을 폭발적으로 네. 진짜 이 지역은 그냥 건성으로 어느 정도의 드론만 붙여준 채 유닛 엄청나게 뽑아야죠. 상대방이 배틀이 추가가 되지 않더라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오버로드가 통합이 됐죠? 예, 소급 소급만 됐겠죠. 네, 본진 쪽 파악하고 엔지니어링 베이 두 개를 짓고 있는 박동 선수 그리고 배틀 만드는 걸 확인을 했죠. 예, 이제 때는 멀지 않았다. 네. 이제 뭔가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김현우 선수는. 네,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서히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젠가 타이밍에 노려서 한번 치려고 하는 김현우 선수. 탱크 한 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멀티를 계속 가져가다 보면 자원 계속 쌓이고 울트라 리스크, 그리고 다 하이테크 유닛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하이브테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낼 생각인가요? 예, 이제부터는 병력들이 진짜 막 보통 때에 비해서 미친 듯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러커를 앞세우고 01억 빵이라고 돼 있죠. 미친 듯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박동수 선수는 FCV 한기 정도를 상대방이 반대편 길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면서 네. 전 병력을 이 지역에 배치해 주면서 막아내고 뚫고 나가야 돼요. 네, 이번 전투가 중요하거든요, 두 선수에게는요. 자, 앞마당 쪽에 자원 못 캐는 상황. 배틀 나갔고 배틀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네요 자 뒤쪽에서 탱크 시즈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병력 내려오죠 하지만 박동수 선수는 병력이 많거든요 야, 지금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네. 빠지는 건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다리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간을 벌어야 돼요 저그는 네 앞마당 쪽 타석 있는 박동수 선수 지금 김현우 선수가 멀티를 계속 추가하고 있는 걸 박동수 선수가 알까요? 네, 뭐 아직까지 짐작은 하겠죠. 예. 네, 짐작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겠고 네, 분명히 자신이 파괴시킬 수 있을 만한 멀티를 체크하게 네. 된다면 그때는 드랍칩이라든지 소수 병력만으로 네.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자신이 지금 뭐 어떻게라도 공격을 해주면서 파괴시킬 만한 멀티가 없거든요. 소수 네. 병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 병력을 모아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공격을 가는 것 같아요. 네, 박동수 선수의 대규모 병력들 바로 김현우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저 라바들 놀고 있을 때가 아니죠 파악을 했지만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콘스의 러크와 히드라 하지만 뒤에 탱크가 있거든요 네, 탱크를 잡아줘야죠 지금 네 러크 들어가서 버러우하고 네 히드라 숫자 맞습니다 하지만
박동수 선수는 병력이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 하지만 이 김현우 선수는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병력들을 예, 슉 뽑아낼 수 있거든요. 헤드메스터도 꽤 되고 5개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동수 선수 전진을 하는 것을 약간은 뒤로 늦추면서 추가 병력을 기다렸다가 돼요. 기다렸다가 급하지 않습니다.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게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디펜스 맥스리스 걸어놓고 공격을 하지만 머리 숫자 2개, 챔프 짱기. 아, 좀만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다리 바깥쪽으로 돌아갔다가 이 병력들 모아서 싸웠으면 거의 압승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병력 규모거든요. 후발 병력이 많았습니다. 아, 아깝게 패해서 뒤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박동수 선수. 아, 점점 저구에 들어오는 흐뭇해질 만큼의 양이 네, 쌓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9시 쪽에 멀티 두 군데 활성화 제대로 돼 있죠. 박동수 선수는 앞마당 하나를 가져간 이후에 베럭스를 5개까지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예, 본진 쪽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예, 확실한 타격 혹은 하나의 멀티를 가져가 주면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앞마당과 동시에 자원 두 군데를 네,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을 꾸준히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그 와중에 박동수 선수는 공일업, 방일업 된 머린들 자, 다시 한번 12시 쪽 천천히 올라갑니다. 네, 공위업이 됐군요, 그 순간에. 예, 그리고 지금 빈집펄로 오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캔을 뿌려왔는데 네, 그냥 F11 한 기 정도 보내보면 되죠. 네, 김현우 선수는 곳곳에 오버로드 배치를 잘 해놓고 있어서 병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요. 예, 지금 김현우 선수가 좀 더 나아 보이죠. 네, 분명히 공격들 잘 막아내고 했기 때문에 나아 보이는데 단 한 번의 싸움, 네, 싸움에 패배를 하게 되면은 동시에 두 개의 멀티가 파괴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김현우 선수는. 파이어 느지막이 올리고 있는 김현우. 자, 어느 정도 박성수 선수가 병력이 다시 모아졌거든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번 공격해보는 것도 조금씩한데요. 예, 네, 조금은 화끈하게 네, 예,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예, 화끈함도 좋지만 상대방의 병력 규모를 파악한 채 화끈하게 들어가야지 아까처럼 자신의 병력은 추가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은 병력이 엄청나게 추가되는데 싸우면 안 되겠죠. 왜? 빈집을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네, 들어간다는 액션 정도를 보여줘야 돼요. 김현우 선수는 네, 김현우 선수 아웃쪽 멀티 두 군데 쪽 공격 계속 하고 있는 박동수 선수 네, 또 지금 한동안 박동수 선수 병력 추가 안 됐죠. 네, 김현우 선수는 이 활로를 어떻게 찾을지 다시 아래쪽에서 위쪽 멀티 쪽으로 병력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박동수 선수는 저 바깥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병력들에 대한 대비만 예, 벙커 정도로 예, 확실히 해주고 추가 유닛을 막아주고 들어갑니다. 예, 런커 벙커에서 우리 시간 안 좋아요. 전투 쪽으로 가야죠. 예, 런커가 유닛에 번호되면서 시라이스트들은 네, 그 탱크를 강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아, 여기서 병력 다 잡히는군요. 런커 위치 너무 안 좋았어요. 박동수 선수 예, 추가 런커가 분류가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막 러커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 멀티는 지키기 힘들어집니다. 9시 앞마당 쪽에 멀티는 박살이 났고 예, 다시 아, 스왕스크를 지어보지만 병력이 계속 들어오고 시작합니다. 예, 러커가 지금 맞죠? 이제 막 변태를 시작한 상황이라면은 이 머린 메디고 드론 초토화 그리고 탱크들로 핵소리를 파괴하는 데 힘써야죠. 여기 멀티까지 아, 내주게 되면은 김현우 선수 힘들어지죠. 예, 주력 병력 출발을 했었지만 박동수 선수의 주력 병력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병력이 아니라 본진 쪽에서 차곡차곡 모아놨던 빈집털이 방지용 병력이 주력이 됐거든요. 박동수 선수는 앞마당에 가져갔는데 그렇게 많은 병력이 나올 수가 있나요? 예. 아, 또 스파이어도 늦었기 때문에 가디언을 생각해보면서 네, 예, 전세를 한번 뒤집기에는 자원도 모자라고 시간도 모자라요, 김현우 선수. 네, 앞쪽에 소스의 머린과 메디 공이 방위역까지 착실히 해주고 있는 박동수 선수. 배틀까지 내지 진짜 무시무시한 병력들이 내려오고 있네요. 아무리 디파일러가 추가됐다고는 하지만 멀티 두 개가 파괴가 됐고 주력 병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상대는 아까 전에 나왔던 병력의 두 배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력이 쳐들어오는데 디파일러 있다고 맞고 싶나요? 지금은 최대한 방어를 해주면서 예, 이 지역을 예, 디파일러와 러커를 준비해주면서 막아냈으면 준 후에 네, 갑작스럽게 상대방 테란의 앞마당 멀티 지역을 디파일러 러커 조합으로 가져야 돼요. 예, 11시 쪽 지역까지 드랍칩을 이용해서 공격해주고 있고 어마어마한 병력들 9쪽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아, 이 지역까지 되는 가정이죠. 공력 방역 되면 무섭죠. 네, 러커
럭한기가 사수해 보지만 해철인 파괴된 상태. 와, 무시무시하네요. 예, 그냥 좋은 위치에 디팔로 한기 정도로 각성 풀어주면서 방어를 해주고. 네. 아, 디팔로 세 기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네. 어, 본진 쪽에 어쩔 수 없이 공격해보는 김현우 선수 하지만. 예, 탱크 앞에다 선수에다가. 어, 예. 바로 저 밑에 교합거리 럭커 안 가나요, 럭커? 네, 바로 밑부분에 있던 럭커 좀 전진했어야죠. 아, 럭커가 조금 늦게 올라가는 바람에 탱크는 뒤쪽으로 빠집니다. 아, 아쉽네요. 뭔가 약간 좀 모자라 보이는데요. 예. 지금 박동우 선수는, 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조금은 매워 보이는 공격이 왔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은 더 많은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혔고, 안만한 자원 채취를 못하지만, 저 중지 쪽에 가져가고 있는 멀티 아주 확실하게 돌릴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없어요. 네, 본진 아블라잔 쪽. 와, 병력 많습니다. 지금 럭커 지금 나갑니다. 네, 누가 아, 이렇게 해서 앞마당 내주게 되면은 남은 쪽은 바로 본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공방업이 된 상황에서의 저 쿵쿵 콜론이 간지럽죠. 네. 아, 9시쪽 공격 갔던 병력까지 합류하기 직전. 막을 수 있는 병력은 지금 저거 밖에 없어요. 예. 아, 그 선에 괜찮은 플레이를 해줬던 김현우 선수. 예. 게다가 3회 처리 플레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는데, 김현우 선수가 초반에 참 좋았거든요. 예. 그 단 한 번의 싸움 실패로 멀티 두 개가 동시에 파괴가 돼버리면서, 네, 급격하게 이렇게 밀려버리네요. 아, 아쉽습니다. 박동규 선수는 한식 지역 쪽에 다시 한번 멀티를 가져간 상태. 아, 좋은 기회였거든요, 분명히. 네. 대탁. 네. 다른 한 선수가 포기를 하면서 대탁 나온 상태 아닙니까, 김현우 선수. 네. 운이 많이 따랐는데, 그 운이 터졌었을 때 아주 확실하게 한 방 터뜨려야죠. 뭐 복권 운이 터졌을 때 누가 2, 3등 하고 싶겠습니까? 네. 한 번에 1등 딱 하면서 부자 되고 싶어 하죠. 네. 아, 김현우 선수 멀티 쪽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네, 청큰으로 막아보지만 병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려워요. 그런데 네. 네. 저런 경우 가려울 겁니다. 저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된 머린 메딕이거든요. 공산방이 네. 아, 가렸잖아요 정말. 네. GG.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는 박동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기는 김현우 선수와 김현우 선수가 패배하고 박동수 선수가 1승을 거두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가져왔습니다. 경기 시간 20분 8초. 네, 박동수 선수 상당히 운영을 잘하네요. 예, 하지만 박동수 선수 승리는 했지만, 네, 얼굴 표정만 봐서는 만족하는, 네, 듯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박동수 선수가 원했던 건 초중반, 후반까지 자신이 압도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어쩌지 승리는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고요. 김현우 선수는 사실 꾸준히 잘해주지 않습니까? 네.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런데 한 번의 그 실수, 그 한 번의 실수는 보통의 게임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 네. 근데 그 지역에서 싸움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위치에서의 싸움이었죠. 동시에 멀티 두 개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의 싸움 패배였기 때문에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조 1주차 경기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판은 바로 박동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경기 어떻게 경기가 나오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 비조 1주차 경기입니다. 신희종 선수가 현재 1승, 양동민 선수가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선수와 박동수 선수 경기에서 김현우 선수가 1패, 그리고 박동수 선수가 1승을 거뒀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대강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신희종 선수 1승, 박동수 선수 1승, 공동 1승이죠. 이렇게 되면은 조별 1위, 좀 더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2승 정도 딱 해놓으면 거의 가능성 확실한 거죠. 네. 아, 하지만 A조에서는 2승 1패 세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대경기가 또 불사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럼 오늘 경기를 마친 선수들, 오늘의 승자를 김양일 리포터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일 리포터.
네, 먼저 1승을 따는 신희종 박동수 선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선수들의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어떠세요? 이 소감 한 말씀 하신다면 처음에 마린 두 개 잃었을 때 네. 상대가 벌처로 나왔으면 좀 위험했을 건데 상대가 탱크로 나와서 운 좋게 탱크 사정거리 이용해서 그래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 경기 더 잘 펼치신 것 같은데 다음 경기도 신속하게 잘 펼치시길 바랄게요. 네, 축하드려요. 네, 이번 경기 승리는 하셨지만 그래도 경기 중에 좀 위험했던 순간은 있었을 거예요, 분명. 네, 어떤 순간에 그렇게 느끼셨는지. 초반 입구 돌파할 때 컨트롤 실수를 해갖고 초반 명령을 다 잃었던 거 하고요. 상대방 분이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유리했던 네. 게임이라서 방심하셔서 제가 운 좋게 이긴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두 선수 2주차, 3주차 때도 정말 좋은 모습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요 벌써부터 2주차 경기에 대진이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다시 박상현 캐스터 나오세요. 네, 김양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8경기도 1주차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는 7월 30일 오후 5시에 B조 2주차 3차 경기가 방송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경기 대진 소개해 주시죠. 예, 8강 B조 2주차, 예, 세 번째 경기죠. 8강 B조 2주차에 신희종 김현 선수가 대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경기에서는 양동민 박동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8강 B조 2주차 예고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멋진 경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연출의 이유호 리포터 김양희, 해설의 임성춘, 그리고 캐스터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